오빠도 이제 뭐 깔 나이 됐지. 너도 맞을 나이 됐고. 참고 있는 거야 계속.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지금 맥주를 다 몇 병인데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나 이거 오디오 좀 잠깐 풀게. 세 개만. 어? 그렇게 두 개로 나눠도 될 것 같다. 야. 야. 술 좀 마라. 술을 오고 있습니다. 형이랑 술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먹어갖고 오늘 안 먹을 거야? 근데 맛있게,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는데 너는 소주 안 따랐잖아. 소주가 형 없어서 안 따른 거예요. 그럼 그 바닥에 그거 마셔. 아니 조금 따르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왜 노래? 아니 왜 노래? 아니 왜 노래냐고. 뭐 안 해 씨. 농도가 약간 다르다. 네, 술 비포만 아는데. 형, 제 게 더 하얗잖아요 지금. 이거 진짜 봐봐요. 넌 바닥까지 깔았잖아. 와, 야, 형 같이 너 신경 써준 사람이 있냐? 예, 없습니다. 네. 어우,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고 얄밉다. 어? 잠깐만 누나 오셨어. 아니 나 아직 나 가방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휘야 일로 와. 왜? 형 옆에 앉기 싫어. 봤어? 야 이 새끼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왜? 아니 형 형 손 잡고 싶어. 왜 이렇게 손을 잡아? 아니 야, 네. 다녀오십시오. 오, 맛있는데? 술 만들어. 알겠어요. 안지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렇게 먹었더니 딱 뻥 아니라 내가 네. 바로 먹었거든? 이걸 한 번도 안 먹었어. 딱! 그러니까 요거 지금 옆에 여기 떼었으면 좋겠다. 털이 있으니까 반대 맞아. 맛있지? 네. 사실 일부러 내가 신경을 엄청 써갖고 여기를 잡았거든? 근데 그 문제가 자기가 봤거든. 술을 하고 싶다. 형, 야, 술 만들어.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 안 갔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변경을.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 미안한데 술 좀 만들고 거기 가서 고기 좀 줄까? 네. 말을 안 하면 일을 안 해. 네. 안창은 다 누나 위주로. 그럼. 국내 하나다. 네. 크게 잘라서 하나씩 그냥 안 자르고. 야, 야 야채가 좋아. 저는 그래서 누나를 제가 그동안에 연락을 사실 못하니까 그냥 좀 건강 쪽으로도 안 좋으신 줄 알고 안, 너무 누나가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마녀 그 보면서도 농구? 네. 엄청 반가웠거든요. 아, 어? 누나 농구 못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누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야, 모든 건 다 욕을 먹어야 하나 봐. 농구에서 그렇게 나를 혼냈는데 나중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랬어. 내가 진짜 현자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왜 자꾸 저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내가 살면서 누가가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없잖아. 후이야. 누나도 어? 진짜 생캔데. 그래, 내가 진짜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야. 되게 들어봐. 근데 나중에 아 느껴지는 거야. 아 현주엽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개지랄을 했구나.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았어. 내가 관심이 없으면 진짜 애정이 없으면 무관심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형. 중심을 잘 잡았잖아. 형. 나는 늙었고. 형 고기 타요, 고기. 형 뭐 알아서 다 보고 있는데 소리로. 너 지금 형이랑 누나 얘기하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 몇 살 때부터 건방진 거니? 아, 진짜 너 배우 못 쓰겠네 진짜. 아니 배우 기강이 이래 원래? 미안해, 사과할게. 어. 잘하자. 광재야 너 불편하면 누나 갈게. 아니 제가 갈게요 그냥.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말 듣고 그냥 지금.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잘 된 애들. 갑자기 확 든 애들. 그런 애들이 어? 이렇게 되지. 난 여기까지 이제 왔다 이런 느낌이 있나 보지. 미안하다 광재야. 아니에요. 저는 지금 꾸준히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지금 누나 말대로 연기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광재야 한 5분 기다렸는데 술은 좀 주고 좀. 형 근데 이런 좀 진지한 얘기 할 때는 살짝만. 너 형이 술 달라 그럼 진지한 얘기도 끊어야지. 네가 그게 부족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오빠 내가 사과할게. 고마워. 너 진짜 너 이거 너 왜 그러니? 네. 누나 강재야. 원래 이런 누나 아니었잖아. 강재야. 누나 이런 누나. 너도 욕 먹어봐. 누나 이렇게 남한테 굽히고 이런 누나 아니었잖아. 야 내가 농구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진짜 농구 괜히 해가지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야. 그 나는 이거에 트라우마가 막 생겨가지고 진짜 힘드셨겠네. 근데 그러다가 딱 막상 한번 내가 현주엽 팀이 아닌 경훈이 오빠네 팀에 간 거야. 졌잖아. 지니까 더 열받는 거 있지 사람이. 저기 통화 끝나자마자 광명님이 갑자기 맞추고 없으시고. 나 듣고 있었어 저기. 수위도 약간 말이 좀 바뀌고 약간 사실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그런 거지 뭐. 형이 눈은 귀가 안 좋아야 되는데 귀는 계속 좋아지. 아니 귀는 두짝이잖아 양쪽 얘기 다 소머즈. 저는 진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형입니다 진짜. 너 그분 아니야? 그 정말 진실성 없지 일도 안 느껴지는 어? 야 소주 원샷 되더라. 안돼요. 형 아직도 형 20대가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한 10점 추가. 근데 진짜 엄청 먹더라고. 아니 형이 허세가 좀 있어. 술 허세?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광재 너 진짜 이상한 애구나. 아니 형은 그건 확실해. 남자고 여자고 봐주는 거 없는 건. 나를 너대하듯이 막 술을 먹이더라고. 그럼 너도 마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야, 너도 마셔. 알았어. 먹어. 남자 셋이 왔는데 술. 남자 셋이요? 농담한 거지 말. 남자지 그럼 이름이 누나인 거야 그냥. 누구보다 여성여성한 이름이잖아. 수인은. 원래. 이런 스타일들이 여리운. 이런 스타일은 뭐니? 이런 스타일? 야, 그러니까, 묶였네? 그냥. 둘이 묶였어. 저, 강재야. 누나.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뭐니? 요 번만 한번 패키지로 묶임. 그럼 강재 너 몇 살이야? 80년생. 수희야. 응? 저걸 놔둬야 돼? 겸상이 되는 거야? 안 되지 사실은. 사실은 옆 테이블에 놔둬야지. 덤벨 테이블. 저 형한테 저 형 죄명이라고 하지 그렇다고 제가. 딴 데 가서는 안 그러잖아. 주엽이 새끼라고 했다는 얘기 딴 들었어. 딴 데 가서는 안 그러잖아. 제가요? 와. 맞아 주엽이 새끼라고 했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광재가 주엽이 형을 별로 안 좋아하나요? 야,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누나 진짜 이런 얘기. 야, 큰일 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거 어차피 다 방송 못 써요. 아 누가 방송 쓰래 그래. 나 지금 너한테 아니야, 얘기한 거. 야 내가 장담하는데 있지나... 우린 다 써. 아 씨. 그러니까 이걸 쓰더라고. 너 나랑 몇 년 차이지? 5년. 야 5년 차인데 그런 얘기 듣는 거야? 잘못 내가, 살았네 그러면. 내가 고3 때 너 중1이냐? 그렇게 따지면 그렇어. 6학년 때 1학년 들어왔고? 둘이서
합의하고 오신 거예요? 저 그냥 광자 그럴 리가 있겠니? 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곁들임 두 개, 그 저 계란찜 두 개 하고요. 트러플 볶음밥도 한 두어 개 주시고요. 고기는요? 계란찜 두 개, 트러플 볶음밥은 되죠? 두 개 주시고요. 참기름 간장 비빔국수 되죠? 고기는요? 그 갈비 모둠. 아, 갈비 모둠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어, 저는 형 술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뻥치시네. 저런 연기는 어떤 거야? 후지지. 아, 후지. 끝났으니까, 강제를. 아, 희한하다. 형 왜 이렇게 많이 드죠? 너 왜 형의 마음을 모르니? 아, 이제 술 먹는다고 혼나는구나. 형 이제 혼날 나이야, 진짜. 너한테 혼내고 싶지 않은 거지, 형이. 자존심이 형 밥 먹여주지 않아? 아니 저 혼자 봐 혼자 봐 야 너 옥수수 대봐 야, 아니, 야 때리기에는 치열이 너무 고르다 건치 건치 건치미 혼나 혼나야 돼 저한테 또 그런 얘기 다 똑같다 나도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고 너도 서울인데 서울 나 완전 서울 야 면먹방 하는구나 그렇지 아 더러워 광재언니 더러워 왜? 아니야 이렇게 쭉 늘리면 안 돼 수염이랑 붙으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아니 그런데 내가 저 가져온 저 디저트 언제 먹어 우리? 이제 먹을 거야 누나 저거 PPL이? 아니야 내가 내 돈 내 사니 누나 이거 PPL은 아닌데 그럼 와리는 어느 정도? 와리가 뭐야? 어 뒷돈 받냐고 이 식당에 어울리는 딱 와 어? 푸딩인 거죠 이거 푸딩 이건 정말 안 나와도 되니까 진짜 궁금하다 맞아 너무 싫어할 것 같아 업주가 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으면 야, 근데 PPL이 아닌데 이렇게 빨아주면 되냐? 그대로 PPL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아, 어떻게 알았죠? 나 늘어나는 저러만 주시면 진짜 다 싸게요. 자, 황대 잘 먹었어? 네. 아, 형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오빠 빨리 마무리 멘트 해 빨리 진짜 형 너무 잘 먹었어 아 웃겨 술이 어땠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초대해 주실 거죠? 아, 누나 근데 술 남았네 그치? 아 이게 마무리 오늘도 약소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 볼게 이렇게 잘 자 이제 인사 자 자 오늘도 약소하게 잘 먹었습니다 광재 언니 구독 그만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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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이걸 딱